안녕하세요, 일본 팬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커넥션에서 장재경 역을 맡은 지성입니다. 저는 오윤진 역을 맡은 전미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직접 쓰는 캐릭터 프로필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 이름은 극 중에서 장재경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그냥 평상시 나이 중요하지 않고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몇 살인지 몰라요. 그리고 직업은 마약반 형사입니다. 일단 굉장히 그 동료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리고 수사 능력도 좋아서 실제로 드라마 시작부터 이제 진급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경위에서 경감으로 진급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굉장히 뭐 미래가 뭐 이렇게 그냥 뭐딱 봐도 그냥 나중에는 이제 청장까지 바라볼 그럴 상황이었는데, 탄탄대로.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마약에 중독되고, 네.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 안타깝게도 이렇게 같이 살아계시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죠. 그리고 좌우명, 인맥과 백없이 성공하면 약점도 없다. 이거 드라마상에서 정해준 좌우명 같은데, 저도 공감해요. 인맥과 백없이 성공하면 진짜 약점도 없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어떤 자신감에 살아가는 친구가 장재경이다. 그리고 장재경은 어려서부터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이제 운동도 잘하고, 네. 그래서 액션도 잘 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마약 찾아내기, 기가 막히게 찾아요, 마약을. 냄새만 맡으면 금방 찾아내기 때문에 마약 수사를 잘하고. 그리고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과. 왜 사과냐면 제가 사과를 좋아해서 그냥 사과예요. 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지금처럼 살자. 항상 장재경은 지금처럼 하루하루 살면서 아마 이제 목표가 있다면 그냥 오늘처럼 살자. 지금처럼 살자. 잘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것 같고, 캐릭터의 매력 포인트. 장재경이 가진 게 모든 게 매력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떨까요? 그리고 저와의 캐릭터 싱크로율 99.9%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고 제가 다 매력적이라는 건 아니고, 좋은 점만 봤을 때 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99.9라고 써봤습니다. 제 성격,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그 동창들 간의 그 사이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안 좋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서, 사실 우정이나 뭐 사랑 따위는 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친구 같아요. 그래서 좀 옆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장재경 캐릭터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좀 안쓰럽다. 모두가 이렇게 영위하고 느끼는 감정들을 그냥 철저히 배제한 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차갑고, 그리고 그 뭔가 따뜻한 면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장재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극 중에서 이제 마약 검거하느라고 수사를 이제 하다가 그 일망타진을 한 장면을 찍는데, 제가 이제 그 덩치 크신 분들을 제가 딱제 앞에 갖고 저기 팔을 딱 꺾고 수갑을 채우는데, 제 속 마음에 어이구,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꺾어서 팔이 아프시겠다 하면서 내가 그게 장재경이 아닐까, 그런 어떤 수갑을 채우면서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네, 그게 장재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좋아하다 보니까 특별히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답답하죠. 그래서 장재경이 없, 아니 저기 누구야, 오윤진이 없으면 안 돼요. 고집이 엄청 세요, 장재경은. 지 혼자 이런 줄 알아. 지 혼자 매력적이래. 근데 사실 속은 되게 따뜻한, 그러니까 진국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되게 겉은 츤데레 약간 그런 느낌. 네, 아니 윤진이가 뭐라고 하면 다 맞아요. 미나상 곤니치와 왓다시와 나마요. 저는 제 이름은 미도고요. 캐릭터 이름은 오윤진. 나이는 몸은 40대이나 마음은 20대. 직업은 사회부 기자입니다. 가족관계는 현재 저는 돌싱이고요. 연락 기다릴게요. 사랑스러운 딸이 한명 있습니다. 좌우명은 여기서 보면 이제 재경이와 윤진이가 어떻게 다른지 확연하게 드러나죠. 윤진은 인맥은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는, 재산이 아니고 자산이다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특기는 이제 도찰,
아무래도 기자다 보니까 항상 어디 쫓아다니면서 몰래 사진 찍고 녹취하고 그런 게 특기고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거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썼어요. 육개상케 통케 개보리메디고. 목표는 저 딸이 남편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데 그 딸을 데려와서 함께 오손도손 사는 거가 제 목표고, 이 캐릭터의 매력 포인트는 정말 너무 뻔뻔해요. 근데 너무 솔직하고 뻔뻔해서 그게 또 좀 사랑스러운 그런 인물인 것 같고, 사실 이 윤진이 이런 뻔뻔스러움이 사실 저한테는 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안 맞는데, 그렇다고 캐릭터 싱크로율을 낮은 수로 할 수가 없어서 네, 1%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네, 살아남기 위해서. 이 기자로서 연줄이 없으면 조사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위 간직에 있다거나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뭐 법 쪽에 계시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진이는. 네, 대체로 맞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저희 그 기자분들이 맨날 도찰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윤진이는 그래요. 윤진이는 뭔가 약점을 잡고 확실하게 이제 네. 뭔가 상황을 만들어 놓으려는 철두철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수사를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감동받기도 하고, 왜냐면 도움을 받아요 실제로. 그렇게 들켜요. 또 허술해요. 그렇게 이렇게 어떤 면에서 또 허당기가 있어서 맞아. 끝까지 숨기다가 재경이한테 걸려서 또 어쩔 수 없이 고백하게 되고 이런 건. 그래 같이 수사를 하는데 저기 그 다 안 알려줘 서로. 이게 그 어떤 나쁜 분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50억 뭐 이런 네, 거. 자기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또 따로 네, 조사하는 게 있고 그런. 마음에 콩밭에 있죠. 보셔야 될 텐데. 너무 당연히 오윤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배우들도 다 각자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상대 배우기 이제 어떤 느낌이다. 그럼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때로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또 이제 저런 캐릭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오윤진이구나. 오윤진이구나. 와. 그러면서 사실 우와 하면서 봤어요. 카메라가 없으면 바로바로 생각이 날 텐데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 말 못하는 생각이 지금 안 나요. 다 얘기한 것 같아. 얘기하는 거 있어? 아니요. 더 얘기하자면 이 두 캐릭터가 계속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아웅다웅하고 그러다가 또 어떨 땐 같이 협력해서 일을 이렇게 밝혀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상반된 캐릭터가 이렇게 부딪힐 때. 저희가 답답한 드라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저 이해가 잘 안 돼. 뭐가 어려워. 뭐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는 캐릭터가 한 것 같고. 그리고 서로가 또 도우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하니까 그 우리들끼리는 그래요. 이거 시즌2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점점 잘 맞아지고 나중엔 진짜 모든 걸 수사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지금 안현시에 있지만 서울 쪽으로 또 발령 나고 저도 이제 또 좋다. 다른 도시로 발령 나서 더 큰 일을 이제 범죄를 수사하고 맡겨만 주십시오. 막 이래. 아마 근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희보다 더 앞서가서 범인들을 막 유추해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자, 지금까지 장재경, 오윤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저희 캐릭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저희가 헤쳐나갈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의 이제 활약상을 커넥션을 통해서 같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넥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